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종목 상담 방송 한번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급 최강 우리 양희 선수. 자, 부산산업. 아, 궁금하다. 그리고 유니슨 아, 4,000원에 매입하셨는데 유상증자까지 받았다. 아, 앞으로 주가 상황 궁금하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 아, 새로 오신 분들 아, 반갑습니다. 자,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요. 탭을 아,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신재생 정책주 10개월째 물리가 있다. 60%는 또 셀즈에 있다. 자, 셀즈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아이디를 못 읽겠어요. 그러면 본인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드리죠. 셀즈는 얼마에 들어가 있습니까? 거의 다 두 개 그냥 대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자, 현대차를 내일 매수해도 되냐? 늦었죠. 그렇죠? 자, 그러나 여러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은 방문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까지 8만원까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밑에 올려놓으십시오. 올려놓으시고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부산산업 양아, 사고 싶다는 거야? 추세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는 거야? 뭐야? 책상 앞에 뭐가 많아요. 그래서 장애물이 좀 심하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목이 좀 아프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좀 사살 이야기할게요. 목이 많이 아파요. 자, 우리 동급 최강 양양 선수가 어떻는가 진단을 좀 의뢰했는데 현대건설 좀 더 할게요. 한 번 더 다시 체크할게요. 앞에 확인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탑클래스, 우리 우수한 채팅방에 거의 숨어있는 대표 선수급 탑클래스. 괜찮아요. 제가 하려고 뭐 열었는데요. 뭐 좀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양양 선수 있냐? 웬만하면 뭐 이런 거는 지금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별로 없다. 일단 수급이 별로 안 좋아. 일단은 그리고 60일을 지지하니까 그나마 괜찮긴 한데 썩 좋은 것도 아니야.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를, 여기 고점권에 가니까 막 음봉이 엄청 흔들리지. 얼마야 이게? 그 전에 23% 갔다가 지금 16% 13%씩 빠지고 뭐 난리 부르스추니까 별로 접근하지 마. 안 좋아.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난리 쳤어요. 그리고 여기는 버티고 있는데 올라가면 또 난리 칠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일 돌파하면 할 수는 있어. 20일 딱 돌파할 때 진짜 초기에 딱 잘 들어가고 위에서 흔들흔들하면 딱 끊어 놓고 나오면 단타를 잘 할 수 있는데 양이는 그게 안 되잖아, 지금. 학생 에 가까운 신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패스해, 패스. 안정적인 거 해라, 양아. 동급 최강양이. 양양이요? 그래, 양양이 니 말한다. 아, 목이. 이제 좀 돌아오고 있어요. 자, 양양. 너의 큰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한다. 자, 양양이 선수 지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인 모드로 가기를 권유를 하고, 직장인 20일 기법 써. 직장인 20일 기법. 그리고 좀 더 잘하고 싶으면 직장인 30분봉 20일 기법 쓰라고. 20일 올라탐 사고 20일 깨지 무조건 팔아.
그것만 해도 별 무리 없다. 근데 우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네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사고 싶은 거 살려면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너무 흔들림 심한 거 하지 말고. 자, 포트폴리오 그럼 체크하면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저 현대차 오늘 사야 돼요. 만약에 살려면. 그 전에 실컷 사라 그랬어요. 한 3일 전, 벌써부터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밑에서 샀기 때문에 이 플러스에 전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사고 싶으시면, 자, 올라갈 때 쫓아가면 부담돼요. 12만 한 12만 6천 원권 정도로 적당히 눌려줄 때 사서 슬슬 사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사지 말고요. 올라가다가 또 눌려주면 또한번 사고. 그런 식으로 네다섯 번 정도 나눠서 사라. 기관 외국인 오늘 양대 메이저 또 플러스 양쪽 같이 들어왔네. 문제없다. 자, 대체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오름폭이 없기 때문에 다음 순환매로 들어온다 했고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며칠 안에. 그러니까 문제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이고 이거 짧게 안 끊을 거예요. 중장기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한 14만 건 비슷하게 가야 떠질 거예요. 실컷 이제 돌려내는데 이제 던진다고요? No. No, no, no. 현대건설 우리 탑 클래스 이것도 그냥 들고 갈 겁니다. 물론 짧게 잘하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홀딩. 자, 남북 경협주 조금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권입니다 다. 그죠? 그래서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패스할 겁니다. 여기 60일 인근인 58,000원 많기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만약에 내일 오늘이었죠. 방북 특사단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좋은 호재 하나 나오거나 하면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좋은 대형 우량주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딴 거는 모르겠어요. 딴건좀 출렁출렁 할는지 몰라도 이거는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홀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수급 괜찮아요.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자, GS건설도 잠깐 체크하죠. GS건설 모양 많이 훼손됐는데 20일만 견조하게 지킨 별 문제 없겠다. 자, 그러면 갑자기 막 올라와요. 잠깐만요. 상영님이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28,0814원. 그리고 메디퍼스트 10만 1,000원. 자, 영주님도 어서 오시고 대북 특사단 잘 갔다 왔는지 모르겠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두 분이니까 자, 같이 합니다. 78,300원. 일부 차익 실현했다. 계속 갖고 가야 되냐? 아까 방송 하긴 했거든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체크하죠, 그러면. 자, 유니슨 알차리죠. 유니슨 하면서 셀트리온 제약 같이 연결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유니슨하고 셀제니까 포트폴리오 진단이 되겠습니다. 유니슨. 4,000원. 자,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본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닥터K 방송 좀 최근에 많이 들었었다. 자, 지금도 많이 듣고 계신 분들,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1번. 해볼 만하네, 2번. 하면 된다. 안 된다, 1번. 할 만하네, 2번. 안 돼요. 왜안 되는 줄 알아요? 이건 우상향할 때, 이럴 때 해야 돼요. 근데 우상향이 깨지고 나면, 모가지 따인다 그랬습니다. 여기부터 목이 따였어. 뭐가 따였다? 넥라인. 여기를 못 넘어갑니다. 한번 표시해볼까요?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넥라인 인근에서 샀어. 그럼 안 돼요. 언제 사셨는지 몰라도, 자, 4,000 원권이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자, 잠깐 넘었어요. 한번 볼게요, 계속. 오. 자, 어디서 샀습니까? 언제 샀어요? 여기서 샀어요, 혹시? 아니면, 여기 위에서
여긴 샀다면 플러스 날때 놓친 거 잘못했고요. 밑도 처질 때안 던진 것도 잘못됐고 결국은 넥 라인에서 다 처졌어요. 그러니까 넥 라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 지속되고 있는데 안 던졌다. 여기가 깨질 때 하락 추세 전환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무조건 던져야 돼요. 매수 타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가지고 계신 님 언제 샀는지 한번 올려보세요. 들었다. 들었는데 벌써 들고 있었던 것이다. 뭐 그런 뜻이죠.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알아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 하면 안 돼. 자, 한화 어저께 질문하신 분 계신데 한번 볼까요? 하면 되겠는가? 한번 볼래요? 볼게요. 자, 이 찾으려면 시간 하세월인데 그냥 치는 게 낫겠다.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만 안 해도 돼요.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어저께 하지 마라 그랬고 노 그랬어요. 갔습니까? 못 갔어요. 안 가요. 잘 가봤자요. 가봤자 얘가 다 튕겨요. 어저께 분명 하지 마라 그랬어요. 노 바로 이런 지하에 지가 뭐라고. 저는 저만의, 그리고 그것이 정석적이라고 어느 정도 인정될 만한 저만의 기법이 있어요. 하락 추세는 안 한다예요. 하면 안 돼요. 못 갑니다. 언제 해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여기 위에 말고 여기 말고 여기 딱 돌려내는 딱 초입 아시겠습니까? 잘 머릿속에 각인시켜놔서 여기 이런데 말고 노 이런데 말고 여기 잘 봐놓으세요.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머릿속에 한 번 더 다음에 체크하겠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라고요. 여기가 아무 때나 매수 타이밍 아니에요. 이렇게 딱 돌려내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틀린 게 있습니까? 평소 이야기하는 거하고 틀린 거 없어요. 짧게는 여기를 이렇게 바닥을 형성했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한번 눌려줘야 되는데 끝내주고 올라갔네. 자, 21기 기법 해볼까? 양이, 자, 뭐 할 사람 다 했을 거고 지웁니다. 양이, 내가 21기법 써라 한다. 여기서 딱 샀어. 그것이 주식상 초보 탈출 TV 1이 조금 전에 대전제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자 주식 기초 강의를 보시면 되는데 자 처음 오신 분들도 만약에 계신다면 닥터K 유튜브에서 치고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주식 기초 강의 있습니다. 거기에서 126회부터 보세요. 나머지는 천천히 보시고 주식상 초보 탈출 팁 1부터 4, 그 다음에 그 이후에 5부터 10까지 있어요. 그거부터 보시면 조그만 팁부터 먼저 알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양아, 똥꼽채강 양아, 여기를 돌파할 때 딱 샀지. 여기 깨질 때 딱 던지면 끝내주는 거야. 그렇게 된다. 우하향하는 거 말고 박스권 말고, 박스권에서 연락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손실 많이 논다. 딱 올라타는 거 무조건 딱 사고 빠질 때 딱 던져봐봐. 끝내주면 먹는다.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수익 더 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조금 부침이 있을 수 있지. 어떤 날은 뭐 1, 2% 빠지고 어떤 날은 뭐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부침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좋은 종목들 저점에서 이렇게 태어날 때 잘 사놓으면 20일 기법만 써도 20일선 돌파하면 사고 깨질 때 던지면 이게 대박납니다. 볼까요? 쭉 올라간 것만 보여드려서 그럴지 몰라도 셀트리온 보세요. 야, 올라탈 때 여기 우상향이죠. 이제 여기서 딱 삽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해도 뭐 큰 상관없긴 하나 20일을 올라타고 20일을 깰 때 던지면 별 문제 없다고. 여기서 들어가도 큰 문제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던지잖아요. 그죠? 우상향하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면 여기권이고 여기서 끊고 먹었죠? 다시 들어가요. 여기 무조건 해야 돼. 그 대신에 다른 거 모른다 생각하고 여기 들어갔죠? 이번엔 짧게 깨졌어. 다시 들어가죠? 또 여기서 뭐 종가권입니다. 종가 삐리삐리하고 뭐 이게 들어가도 되고 팔았다 해도 되고 그래도 불었습니다. 다시 들어가. 그 다음부터 대박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 딱 깨집니다. 대박 아니에요. 이게 얼마입니까? 11만원에서 17만원이니까 대략 60% 이상 수익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역만큼 다 놓친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닥터K가 주식상 초보 탈출 팁 3, 4를 만든 겁니다. 자, 목표치인 것만큼 왔는데 자 흔들림 심하면서 윗골이 달면 파는 게 선제적으로 절반 정도만 먼저 던지는 게 3분의 1에서 절반 던지는 게 주식상 초보 탈출 팁 4. 그 다음에 올선 터치하는 거 절반 이상 던지는 게 주식상 초보 탈출 팁 3.
그럼 2하고 3하고 4하고 다 섞으면 차익실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말 맞추기 안 해요. 그걸 기법으로 쓰면 돼요.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야,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수익 난다 싶으면 다음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하는 겁니다. 조건이. 맨 첫 조건이 우상향 하는 거고 20일 올라갈 탈 때고 목표치 나올 만큼 나왔는데 자, 온봉 떨어지거나 윗골이 달면 아, 먼저 청산 일부 하면서 들어가는 게 주식시장 초보 탈출 뒤포고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면 5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5일선 터치하면서 깨면 3입니다. 1부터 5까지 다 들어갔는데 자, 수익 극대화 됩니다. 자, 3년 이상 갖고 온 셀트리는 어저께 90% 매도했다. 야, 현대건설, 나노스. 자, 현대건설은 뭐 어저께 들어왔으면 그만그만한 가격이고 오늘 상승하다가 좀 밀렸으니까 뭐 그만그만한 가격이고 별 문제 없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죠. 아까 유니슨을 작년 11월 그러니까 뭐 다시 보죠. 작년 11월이 살만한 자리였는지. 자, 여기서 사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서 사야 되는데 한참 오르고 난 다음 꼭대기 근처에서 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좀 별로예요. 사실은 실컷 오르고 막 흔들림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났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깨지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절이든 수익 실현이든 손절이네. 거의 던져야 되는데 안 던졌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흔들흔들 하다가 박살 나버린 겁니다. 매수 타이밍은 아, 살만한 자리에 샀다고 인정합시다. 그죠? 작년 11월. 그러나 앞전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그렇고 깨질 때 여기가 깨질 때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진 게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짓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다시 한번 더 체크하자면 셀트리온 제약이 8만원대니까 자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종료 기료고 한 분은 78,000원이니까 아 둘 다 플러스죠. 둘 다 플러스인데 아 셀트리온 제약 맞죠? 맞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안 깨야 돼요. 60일 안 깨고 옆으로 슬슬슬 기면서 가야 되고 장대 양봉을 위에 딱 띄우면 더 좋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다가 오늘은 쌍끌이 매도인데 자 83,000원대 여기 잘 뛰어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관문 뛰어넘으면 아 목표치를 91,000원까지 정도는 가져올 수 있어요. 91,000원에서 아 93,000원까지 전제조건은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어야 된다. 만약에 못 뛰어넘으면 뛰어넘으면 홀딩 일단 그리고 위에서 좀 흔들림 보이면 적당히 끊어나가는 걸 추천드리고 왜냐면 여기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팍 하긴 힘들 거예요. 조금 흔들흔들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대 양봉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던질 필요 없고요. 만약에 상승해가지고 위에서 막 윗골이 엄청 달려고 하고 이러면 한 절반씩 던져가면서 나오세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사고 싶으면 이렇게 눌림목 주면 이평선 다 돌려내는 정배열로 돌아서거든요. 그때 추가하면 됩니다. 팔아먹었던 거. 다 던져버리든지 어쨌든.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한데 야 던지면 안되면 가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못 던지기 시작하면 못 던져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살살살살 조정 받아야 된다. 그러면 홀딩 가능하다. 만약에 깨지버리면 60일 깨지면 아 청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현대차 현대건설 다 했고 코스모 신소재. 자 상영님은 포트폴리오 잠깐 진단하자면 하나투어 어디갔냐 하나투어 잘 안보이노 여기있네 하나투어 야.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자 이것은 제가 위에까지 76,000원까지 갖고 가라 했는데 지금 플러스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깨지기 시작하면 청산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큰 틀은 벌써 많이 말씀드렸고 같이 많이 시간은 같이 했잖아요. 아직 계속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 청산했어야 됩니다.
제가 못 쳐다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아침엔가는 제가 위에까지 가져가라, 76,000까지 가져가라 말씀드렸는데, 깨지기 시작하면 절반 정도는 던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했는지 남겨보십시오. LS산전은 잘 가고 있었는데, 한번 봅시다. LS산전. 야, 이것도 많이 좀 토해냈죠, 그죠? 자, 그 이야기 들었을걸? 여기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다 했는데, 윗골이 이렇게 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히 청산하시면서 나와야 돼요. 적어도 절반 정도는 청산했었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갖고 있고, 내일 봐서 청산 좀 갖고 있다. 이거는요, LS산전은요, 이것도 조금씩 청산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많이 안 토해냅니다. 절반 청산. 아, 이거요, LS요? 이거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여기 물론 직장인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을 못할 수 있는데, 자, 다음부터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저는 못 찾아봤어요, 솔직히. 운전 중이라서, 고속도로 중이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본인은 한 시간 한번 체크하시라니까. 한번 체크해야 돼. 여기 체크했었어도 줄였어야 돼. 줄였어. 그죠? 장 종료 인근에 봤을 때, 아, 좀 쳐졌네. 벌써 한 3분의 1 이상은 직장인인 페널티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락한 초기에 계속 쳐다보고 있었으면 꺼내야, 조금이라도 꺼내야 되겠지만,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장 종료 인근에 빠진 거 보면, 아, 고점에서 좀 밀리네. 절반 정도는 끊었어야 됩니다. 자, 내일이라도 만약에 미드로 훅 쳐진다, 훅 쳐져서 시작한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끊으십시오. 많이 토해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도 되는데, 반등한 거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어쨌든 쳐져서 아침에 시작한다 싶으면 절반 정도 던지십시오. 그리고 너무 심하게 빠진다 싶으면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접근해도 됩니다. 눌림목 줄 때 73,000 정도에서 접근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챙겨야 돼요. 나스닥 많이 빠진다. 몇 시에요? 잠깐만. 11시 30분이네. 지금 이래요. 지금은 시작, 장 시작했는데 반영도 안 되고 있어요. 일단 나스닥 선물은, 아, 다우 선물은 마이너스 0.25 하락이고, 나스닥 선물이 박살나네요. 야, 마이너스 1.52 선물이니까 거의 비슷한 궤적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야, 다른 앱도 적용이 되는데 왜 키움은 그걸 적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야, 참 딜레이가 있어요, 키움은. 누르면 되나? 눌러도 안 바뀌고. 안 바뀝니다. 바뀐 만데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우존스 일단 현재 마이너스 0.26%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1.39% 하락, 독일의 닥스 마이너스 0.9 하락, 그 다음에 영국 마이너스 1.30% 하락. 야, 추가 하락이에요. 어저께 유럽이 안 좋았는데 또 빠져요. 아까 뉴스가 올라왔는데 그게 맞나 봅니다. 지금 아시아권도 니케이 마이너스 0.5 하락, 상해종합 마이너스 1.68% 하락, 가권 마이너스 0.24% 하락. 자, 여러분들 네이버 같이 한번 보죠. 뭐 한번 보고 무슨 일 있었는가 한번 보고 계속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 봤거든요. 뉴욕 증시 무역 협상 신흥 시장 불안 주시 혼조 출발.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래. 적당히 하면 되지. 참,
봅시다. 자, 뉴욕 증시. 자, 나프타 재협정 관련 긴장. 신흥 시장 불안. 아, 저거 불안에 주범이면서 뭐 때문에 빠지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이 뉴스가. 그러니까 저 뉴스 잘안 챙겨 보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말 맞추기예요. 쉽게 말하면 빠지는데 뭐 때문에 빠졌는가? 저희가 그냥 이유 찾아가지고 대충 뉴스 갖다 붙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정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야, 뉴스라고 올리는 거는 그래도 뭐 어떤 약간 공정한 매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라도 상당히 많고요. 대도 안한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아르헨티나 신흥시장 불안. 오늘 아침 이야기인데. 뭐그 불안 또 계속 된단 말인가? 나쁘다 보다. 없는 게 낫다. 캐나다 빼고 하겠다. 뭐 우린 아침에 했잖아, 그죠? 2천억 달러 추가 제재. 아, 그래. 적어도 뭐 주고받고 할것 같으면 왜 그래 이렇게 빡시게 하냔 말이지.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자, 오늘 코스피는 왜 빠지는지 한번 검색해 봅시다, 그러면. 신흥국 불안해, 2300. 붕괴. 그냥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아, 그거 뭐 어제 오늘 일이었어요? 빠지는 거. 그러니까 중 미중 협상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뭐, 그죠? 그래서 역시나 뉴스 볼거 없다. 지우 선수. 항생 선물. 야, 우리 동생 이거 항생하는데 잘하는가 모르겠다, 지금. 이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거든. 그래, 디처 큐. 우리 선방용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야. 혹시 장중에, 다우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 하락하고 있었어요? 체크했던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 벌좀 써야 됩니다. 분명히 체크해야 했습니다. 장중에 장막판에 누가 체크했던 것 같은데, 나스닥 선물이나 다우 선물 제법 많이 빠졌었다. 그러면 선반영이에요. 미국 많이 지금 빠져도 별 상관없어요. 자, 위에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현대 그린푸드 하락 추세인지 난좀 체크해보고. 와, 눈이 정말 아프네. 잠깐만요, 눈에 약좀 넣을게요. 종합병원이네 완전. 자, 그래서 이것도 하락 추세예요 하고 질문하셨잖아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모르고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현대중공업 어떻냐고. 현대중공업 뭐 괜찮죠. 돌아서고 있으니까. 제 지인이 근무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보다는 현대인포가 좀더 좋아요. 왜? 이거 돌파해냈잖아요. 그죠? 우리 지우 선수 여기다가 막 냠냠냠냠 잘하고 있죠. 벌써 나왔겠지만.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모양 보면 현대미포가 좀더 좋아요. 여기 많게면 양봉수 가면 좀 괜찮겠으나 좀 여기 고점대를 지금 쉽게 안 넘, 못 넘어가고 있네. 10만 정도에. 뭐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그렇죠. 울산이니까 그렇죠. 땅이님. 그죠? 오늘 울산 갔다 왔어요. 제 지인이 울산에서 직가하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신나게 가다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 신나게 가다가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요새 최근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쉼터에서 잠깐 잤어요. 있는 아까 상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잠깐 눈 뜨고 셀트리온을 봤어요. 셀트리온이 그게 화면에 있었으니까 셀트리온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딱 화살표 날린 시점에 딱 깼어요. 그래서 아 빠지긴 빠졌네. 근데 아까 분명히 내가 여기 빠지면 여기 정도에는 매수 한번 추가할 수 있다 했어 하면서 화살표 딱 표시하고 그 전에 잠깐 박그 자기 직전에 잠깐 보긴 봤는데 이동하기 전이었고 운전하기 전이었으니까 팍 빠지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딱 날리고 다시 운전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 차리면서 운전하고 가다가 다시 딱 보니까 와 코스피가 폭포수가 빠져 있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빠져 있는 거예요. 위에 채팅 많이 날라 있었는데 그 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운전하고 이래야 되니까 지우가 던졌다 이런 이야기도 보지도 못했죠. 단순하게 그냥 그만 차트만 먼저 체크했었던 건데, 야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했었죠. 야 암만 그래도 차트 먼저 체크하고, 그러니까 지수 차트 먼저 체크하고 추가로 매수 사인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죄송하다 싶어서 죄송하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못 봤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조금 더 신중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살 만한 자리에 사가지고 뭐 다시 어느 정도 반등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있기 때문에 뭐 그만한 자리가 나쁜 자리에서 굳이 추가해라는 것도 아니었고 굳이 처음에 그 전략대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는데 제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 이야기였어요. 자, 계속해서 나머지 것도 볼게요. 지우 인도네시아 아작났지. 3.3%인가 뭐 초장부터 아작났다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문제야 문제. 와 항생 선물 3.5. 야 하락. 싱가폴도 2% 하락. 하락은 하락이겠지만 크게 안 빠졌었다. 네이버는 어떤가? 네, 네이버까지 그럼 하죠. 그럼 됩니다. 네이버 우리 원식 선생 지금 제대로 지금 대처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봅시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까지 했고 현대차 현대건설 보여드렸는데 간단하게 짚어가죠.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오늘 초장에 사야 되는데 여기 살수 있거든요. 그죠? 이평선 다 돌려놓고 인근이기 때문에 살수 있었고 그냥 홀딩하면 되는데 내일 사고 싶다 했던 분은 12만 6천 정도 다시 늘려주면 적당히 사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현대건설도 양호입니다. 양호. 빨리 하는 분은 여기서 끊고 나와도 되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직장인이다 싶으면 적당히 들고 가시면 돼요. 6만 정도 안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60일권 그렇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코스모 신소재 고스모 신소재가 28,000 084원 언제? 오늘 샀어요? 어저께 샀어요? 어저께는 없었고 오늘 샀습니까? 오늘 샀으면 뒷차예요 뒷차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20일 인근한 25,200원 사야 돼요. 오늘 사면 뒷차입니다 뒷차 언제 샀는가 빨리 남겨보십시오. 그래서 결론 짓자면 전고점 돌파형입니다. 그래서 27,400원만 안 깨면 상관없는데 오늘 샀다면 뒤차입니다. 뒤차 전일 11% 오르고 난 다음에 오늘 샀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11% 오르고 난 다음 샀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상향은 좋고 다 좋은데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어저께 사야 돼, 어저께. 그럼 오늘 사고 싶으면 패스해야 돼, 사실은. 이렇게 눌림목 줄 때. 내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석이 아닙니다, 정석이. 자, 눌림목 주는 어저께 사고 싶었는데, 아씨, 놓쳤네. 이래 되면 오늘 사지 말고, 이렇게 눌림목 주는 26,000원권 정도까지 눌림목 줄 때, 26,500원까지 눌림목 주면 이게 올라오거든, 정배열로. 그때 사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이왕 샀으니까, 자, 상승할 수도 있어요.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좀 홀딩 하셨다가, 야, 이거는 26,000원 안 깨야 돼요. 26,000원 깨는지 여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24,700원. 그런데 위에서 샀기 때문에 많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간 경향이 있다.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서 양봉 나오면 홀딩. 아까 LS 산전처럼 이렇게 윗골이 달기 시작한다. 천천히 줄여가서 3분의 1씩. 그래 해야 잘하는 겁니다. 자, 상영님. 회사에서 30분에 한번 체크할 수 있다 없다? 있으면 1번. 30분에 한 번 할 수 있다, 1번. 나이도 제가 대충 알고 있고, 회사 직급적 어느 정도 된다 아닙니까? 한 시간에 한번 체크하세요. 한 시간에 한 번. 한 시간에 한번 체크하려면 5분 봉도 보긴 하지만, 뭘로 체크하면 된다? 30분 봉 플레이하면 돼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 아닙니까? 71,000원. 71,000원 연진지 한번 볼까요? LS 산전 말고. 자, LS 산전도 그럼 봅시다. 30분 봉으로, 체크한다면 오늘 막판에 종가 인근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내일 이렇게 쳐질 가능성 훨씬 없습니다. 만약에 올라가면 재수고. 올라가서 밀리면 적당히 던지면서 시작하고요. 밑으로 쳐질 겁니다, 아마. 쳐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많이 올랐고, 적당히. 그럼 오늘 종가권은 절반 정도 던졌어야죠. 아쉽습니다, 그런 게. 30분 봉. 직장인들은 30분 봉에서 20일 플레이 하는 게 더 나아요. 올라타면 사고, 깨지면 던지고, 그것보다 더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목표치 맞잖아요. 그러면서 흔들흔들 하기 시작하면 여기 정도에서 벌써 3분의 1 정도 던지고, 여기서 3분의 1 정도 더 던지면 3분의 2가 던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게 잘한 거예요. 닥터 케이크 어떻게 한다? 자, 삼성전자 신나게 잘 여기서 끌고 가다가 갑자기 던지라 그럽니다. 언제? 여기. 딱 깨질란 순간 3분의 1 던져. 그 다음 깨지니까 3분의 1 더 던져. 3분의 1을 딱 던지고 차익 실현 삼성전자를 8% 가까이 해놓고 여기서 지지권이니까 팔았던 사람 사. 그래가지고 또 더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던지긴 여기서 던졌습니다만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초장에 던질 수 있었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여기서 던졌으니까 플러스 아닙니까? 여기만큼 플러스 아닙니까? 실컷 챙겨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한 시간에 한번 꼭 체크하시면서 추세 꺾이는 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무조건 던졌어야 돼요. 오늘. 그죠? 벌써 저희는 실컷 챙겨 먹고 지금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타이밍 넣으면 들어갈까 지금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그렇는데 휘청 밑으로 쳐지면 패스입니다. 패스. 다시 올라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아니면 상황 봐가지고 저점에서 또 슬슬 헤드 가든지. 그래서 한 시간에 한번 내지는 직장인들은 하루에 세 번 꼭 체크하셔라. 아침, 점심, 그 다음 장마치는 3시에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0분은 좀 힘들다. 1시간 한번.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채팅방 팀원들도 그렇고 자, 본업이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일을 집중을 하려면 사람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신경 쓰이고 당연해요. 그러면 그 체크하는 길이를 길게 잡아라니까요. 아예 일봉으로 잡아버리든지요. 일봉이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면 던지든지, 아니면 5일선 깨지면 일부 청산, 20일 깨지면 다 청산. 그 기법 쓰면 되거든요. 아니면, 일봉으로만 하기에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그래, 한 시간에 한 번은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권리도 있는데 한 시간에 한번 체크하십시오. 그것도 힘들면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면 체크는 할 수 있는데 신경이 쓰인다면 30분 매매로 아침에 한번 보고 아침에 이렇게 올라타면 홀딩. 그 다음날 아침에 푹 떨어지잖아요. 아유 일단 청산. 네? 일단 3분의 1 이상 절반 정도 청산.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장 중반에 야 올라가네. 추가하고 싶으면 팔아먹은 거 있으니까 추가. 그 다음날 종가권에 아 양호하네 그냥 넘어가. 그 다음 아침 시작하는데 음봉 막 떨어지잖아요. 절반 정도 청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텀을 좀 길게 잡고 하면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업무에 지장도 별로 없고 카톡 많이 날아가는 거 무음 모드 사용해라 그랬습니다. 카톡 엄청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제가 무음 모드 사용해라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렸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신경 쓰인다 그러면 주식 못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쩌겠습니까, 그죠? 본업이 더 중요하지 주식이 중요합니까? 본업에 충실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아까 말씀드렸고 메디퍼스트 10만 1000원. 야, 메디퍼스트가 언제 샀어요?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샀다면 너무 꼭대기 샀고 오늘 샀다고 했던가 오늘 샀으면 절대 안 되는 자리고 자, 왜? 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사면 절대 안 돼. 밀립니다. 일로 92,000원대로 밀리는 게 아주 정석적이고 밀릴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10만 1000원은 만약에 가지고 계셨으면 오늘 던졌어야 돼요. 물타기에서 낮춘 거다. 물타기에서 낮춰도 오늘은 던진 날입니다. 더 들어간 날 아니에요. 내일 빠진다에 80%의 확률을 걸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빠지면 짧게 손실 짧게 보고 그냥 끊고 나오든지 그리고 굳이 이 종목을 해야 되겠다면 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여기가 이제 올라오면 지지해야 될 거기 때문에 밀릴 겁니다. 그때 양봉 쓸 때 다시 지지되는 이평선 20일에 지지되는 양봉 나오면 그때 매수 하시든가 그래서 적당히 먹고 나오면 아까 오늘 그냥 내일 손절하는 거 충분히 복수됩니다.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끝까지 그렇게 하기 싫다면 버티세요. 버티가지고 만약에 반등 나오면 다행인데 반등 안 나오면 골치 아파요. 그 약점은 있어요. 안 던지면 그러면 버텼다가 여기 20일과 60일이 안 깨지면 홀딩하다가 양봉 쓰면 추가 매수하면 반등 나올 때 끊고 나오면 가능합니다. 근데 물타기 했다는 거 봐서는 그렇게 할 정도의 공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물타기 했다는 건 여기 인근에서 벌써 물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락하고 있는데 그냥 들고 왔다는 겁니다. 이거 다 패스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물타기 했습니까? 물타기 했다면 여기서 물타기는 물타기 아니잖아요. 불타기지. 그죠? 여기 인근에서 물려왔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일 깰 때 던지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올라가면 땡큐 하십시오. 그때는 안 던져도 돼요. 만약에 올라가면 11만 이상 올라가게 되면 땡큐입니다. 그리고 여기 11만 안 깨는 정도면 홀딩 가능하나 11만 깨면 그냥 차익 실현하기를 권유드리고요. 밑으로 깨지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 먼저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굳이 들고 갔다가는 더 깨질 거를 각오를 하고요. 이거 이평선 지지할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빠져나오기를 권유드립니다. 익절해서 위로 가는 거 못 먹는 것보다 손절 못해서 잃는 게 훨씬 크다. 당연하지, 그지? 자,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익절을 한다는 거는 자 그래도 먹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 흐름이 대부분 괜찮은 게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막 지 마음대로 움직인 거 빼고. 그런데 손절을 못하게 되면 손절이란 건 하락하는 거다 아닙니까, 그죠? 아까 상영님이 꼭대기 사고 이렇듯이 잘못 사게 되면 추세 내에서도 이렇게 추세 내에 상승이 가능한 눌림목 정도의 추세에서도 끊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끊자니 밑에 지지권이 보이고 안 끊고 버텼더니 반등 나올 때 사가지고 빠져놓으면 다행인데 푹 하고 깨져버리니까 그게 위에 갭이 많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인들 붙어있는 이격이 없는 데 사야 돼요. 쫓아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쫓아갔는데 실패하면 바로 그냥 끊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이라도
깨지면 어떻게 할 건가 먼저 전략을 딱 세운 게 나아요. 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종목 만약에 고점에 있는데 만약 쫓아갔는데 흔들흔들 하거나 약간 깨지지 않아 바로 던져버립니다. 아까도 셀트리언도 살아있는데 도갔다 바로 끊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건 잘하는 거야. 그래, 그게 훨씬 나아 솔직히.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 방송에 들으면 안 할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안 해줘요. 자기 미천을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몰라서 안 해준 건 아닐 겁니다. 시간을 끌어야 된다고요. 냉정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아니, 하루만에 다 가르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제가 지금 지지저항까지 다 가르쳐드리면 6개월치가 다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저항대예요, 저항대. 그죠? 여기는 지지대로 바뀌는 겁니다. 추세선을 어떻게 끌 수 있느냐. 이건 단기 추세선이긴 합니다만 추세선 이렇게 끊는 겁니다. 자, 고점과 고점 부위를 딱 끊는 겁니다. 이거 돌파하면 살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야기 다 해버리면 그 사람 밥줄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 있거든요 제 지인 중에. 형님, 야, 그렇게 다 해버리면 저한테 나무라지 못하지. 야, 무료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도 유료방에서 많이 넘어왔다 아닙니까? 유료방 경험해봤다 7번 눌러보세요. 유료방 경험해봤다 7번. 이거 채팅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뭐 유료방 지금 경험했다고 두 번 올리시네. 유료방 봐도 못합니까? 저는 별로 못하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절대 뒤지지 않다. 무료방이지만 절대 뒤지지 않다. 퀄리티 충분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유료방 있어 봤거든요 옛날에. 뒤지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자, 계속해서 현대 그린푸드 보도록 하죠. 여기 우리 채팅방에도 유료방에서 박살나고 온 사람들 많아요. 제가 훨씬 낫다고 합니다. 잘 안 깨졌거든 저하고 해가지고. 자, 아까 말씀 주신 분 정현님인가? 이거 하락 추세인가요? 모르면 주식 하시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큰일 나요. 억수로 안 좋은 주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락 추세인가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식 수도 봐세요. 공부 더 하고 하세요. 맛이 갔어요 이틀 전에. 고점에서는 막 엄청 흔들리고 밑으로 속된 표현 쓸게 개 박살났어요. 그러면 여기를 안 깨야 됐어요. 다행히 이중바닥 스타일로 바닥 지지했고 올라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일 안 깨야 된다는데 깼어요. 그럼 여기가 지지권이거든요. 마지막 지지권 이 길을 안 깨야 돼. 근데 대박 깼죠? 깨면 어떻게 된다?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다. 지지가 이렇게 지지되는 게 저항으로 바뀌어요. 깨고 나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튕기고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튕김. 밑으로 더 쳐집니다. 이런 걸 하락 추세인가요? 이렇게 하고 나면 안 돼요. 돈 다 잃습니다. 갖다 바치십니다. 돈 그냥 갖다 주세요.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젠틀하게 넥타이 딱 메고 어서 오십시오 한 사람들한테 갖다 주세요. 증권사 가가지고. 심한 말입니까? 어차피 다 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적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연봉 엄청 받고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 적입니다. 근데 이게 연봉인지 아니 뭐 하락 추세인지 모르고 지금 물어보신다고요? 야, 네가 뭔데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 없어요. 저는 트레이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제가 13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몸으로 체득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고자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고 싶어서 방송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것이 하락 추세인지도 모른다. 당장 어느 정도 수돕을 하십시오. 돈 다 잃는다니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오늘 던졌어요. 이 가지고 있습니까? 빨리 남겨보세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얼마에 샀다. 아니면 관심만 있다. 빨리 적어보세요. 저는 잠깐 1분만 자리 비울게요.
자, 아니요, 관심 갖고 있다. 야, 그러면 지금 주식 갖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 정현님? 애정을 갖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아마 그럴 겁니다. 어느 사이트를 가도 그럴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좋은 정보 안내할 때 하시던가 아니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처럼 안 돼요. 이거 모르고 주식 하신다고요? 돈다 갖다 바칠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누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저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깨지면 아예 끝장나는데 이거 관심 있다 하면 공부가 덜된 거예요. 주식하면 안 돼요. 돈 잃습니다. 확실합니다. 잃을 확률 90% 이상입니다. 딱 수도 바고 공부 다 하고 하세요. 진짜입니다. 이거를 관심권에서 제외해야 돼요. 하락 추세에다가, 하락 추세 맞아요, 하락 추세. 하락 추세에다가 더안 좋, 최고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이. 최고 안 좋은 상황. 하락 추세인데 돌려내지도 못하고 점점 각도를 가파르게 폭포수처럼 팍 쏟아지다가 반등 넣었는데 가지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깨졌는데 최고 안 좋은 모양이라고, 최고 안 좋은 모양. 무슨 말? 여기 겨우 지지하고 있던 자리가 박살났어요. 그런데 하락 추세예요? 이러면 안 된다. 공부가 안 돼도 엄청 안된 거예요. 주식은 무조건 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비중 80% 있다. 셀트리온 가격은 얼만데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셀트리온 삼형제 했는데 나중에 간단하게만 딱 한번 체크할게요. 셀트리온 삼형제 잘 갈라 하다가 허벗어요, 갑자기. 자, 어차피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니까 이거 오늘 음봉 안 떨어졌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고 세개다 저항권에서 밀리는 거니까 나쁘진 않았는데 그나마 1%대는 그나마 용인할 만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을 수도 있죠. 이거 몇 프로 올랐습니까? 거의 9%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또 모양 또 흐트러진 겁니다. 우리 티처 규이야. 들어가가지고 팔았냐, 못 팔았냐.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안 돼. 들고 있었다면 안 돼. 수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나처럼 운전하고 갔다 오는데 갑자기 박살나고 이러면 어쩔 수 없는데 초장이 좀 던졌어야 된다. 넌 어저께 샀잖아. 그러면 아침에 한번 체크 가능했고, 점심 때 체크 가능했고, 적당히 끊었어야 된다. 22만 원 갖고 있다. 셀트리온 80% 있고, 그럼 80% 언제 샀습니까? 하나라도 떡 부러지게 이야기 드립니다. 언제 샀습니까? 22만 원. 22만 원이 예를 들어가지고요. 여기 22만 원이잖아요? 주식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떡 부러지게 말씀드릴게요. 자, 수원님 어서 오세요.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았다는 말 보니까 여기서 샀다는 말이네. 그죠? 여러분들, 7만 원에 갖고 있고, 10만 원에 갖고 있는 분 있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야, 지금 현재 뭐, 170% 났잖아요.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거를 다 토해냈기 때문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럼 뭐, 셀트리온 주주들한테는 내가, 디스를 당할지 몰라도 본인들도 인정할 겁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이 될 겁니다. 왜? 이거 놓친 거 치고 잘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 이걸 놓치고. 본인들도 엄청 쏙소리 하거든. 얼마를 토해낸 줄 알아요, 지금? 39만 원을 따지면 지금 12만 원 토해냈잖아요. 야, 39만 원, 12만 원은 얼마입니까? 20몇 프로 토해낸 거예요. 10만 원 하면 25% 아닙니까? 그죠? 40만 원이니까. 그건 30% 토해내고 뭐 잘했다고 말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돼요. 이럴 때다 던져야 돼. 이럴 때. 이해되십니까? 이거 10% 빠졌고, 이거 막 20몇 프로 빠졌어요. 돈이 얼만 줄 알아요? 던져야 돼. 안 던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면 잘 못하는 겁니다, 주식.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다. 아, 인호님이 3년째 들고 있다. 3년째 들고 있다가 어저께 던졌다 그랬죠? 공부 해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주주들한테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던져야 돼요. 그리고 언제 또 던져야 되는 줄 압니까? 여기서 던져야 돼, 무조건. 그리고 언제 산다고? 여기서 하면 된다고요. 야, 말로 못하냐? 제 방송에서 이야기 해놨어요. 여기가 깨지면 25만 온다고 이야기 해놓고, 흥분하지 말아야지. 25만에 30만 간다는 걸 방송을 해놨습니다. 여기 인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신나게 위에서 챙겨 먹고 비중 줄였다가 다 안 던져도 셀트리온에 대한 희망을 갖고 다 가져가고 싶으면, 자, 100%였잖아요. 100주다 칩시다. 20주 던지고 또 던지고 절반 이상 던지고 20주 정도 남겨진 상태에서, 여기서 20주나 30주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30주 추가하고 또 반등하네, 또 20주 추가하고 80주 정도 되죠. 그런 식으로 추가 해가지고 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쭉 들고 가면 다 토해내요. 인호님, 속이 쓰립니까 안 쓰립니까? 속이 쓰리지, 안 쓰릴 수가 없지. 여기 위에를 지금 다 놓쳤는데 10몇만원 한번 곱해보세요. 주식 해가지고 주식수 곱하기 해보세요. 얼만가 쓰립니다. 쓰려, 정말 쓰립니다. 여기 지우 선수 있죠? 회계 전문가예요.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도 얼마에 산 줄 알아요? 17만원인가? 18만원 사가지고, 18만원인가 사가지고 이거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쏘기 소리해가지고 방송 듣다가 저하고 만난 겁니다. 이것뿐인 줄 알아요? HLB도 평균 단가 7만원 맞췄어요. 15만원 다 토해냈어요. 여기서 만났네, 저하고. 저하고 딱 아, 6월 중순쯤에 만났네. 내가 기억나. 왜냐면 여기 인근에서 HLB 어떻게 할까요? 10만 깨지면 던지세요 하니까 딱 던졌더라고.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못 던졌겠습니까? 경험이 없거나 트레이딩 경험이 없으면 머리 똑똑한 거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깨졌어요? 보세요. 17% 빠졌지. 이거 얼마나? 22% 빠졌어요. 이런 걸 들고 있는다고요? 참, 참참입니다. 절대 안 돼요. 여기서만 던졌어도 얼마를 벌은 겁니까? 7만원이니까 한 4만원 정도 벌었잖아요. 그럼 50% 넘어가요. 여기서 던졌으면 얼마입니까? 거의 더블이에요, 더블. 그걸 다 놓치고 결국은 10만원 때 던졌으니까 50% 겨우 좀 안 되게 먹고 그냥 털었어요. 속쓰리지. 그 다음부터 지우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바뀌었네. 하하, 닥터케이를 만나고 바뀌었네. 단타꾼으로 바뀌었어 이제. 아유, 조금 빠진다 싶으면 무조건 끊어버립니다. 끝내주는 거지. 쓰리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네이버 궁금해하시죠? 평단 8만원이었다. 야, 29만원 인근에서 던졌다 아닙니까? 어저께인가 던졌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얼마 토해냈습니까? 11만원. 근데 11만원 다 못 먹었다 치자. 한 9만원 더 먹을 수 있었잖아요. 야, 9만원이면 현재 주가의 몇 프로입니까? 8만원에 9만원이니까 100%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추가 100% 더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추가의 100% 본인의 투자금만큼 그냥 더 벌 수 있었는데, 저기 투자금 그거 날라간 거 아닙니까? 야, 그게 속쓰려요 진짜. 제가 그런 거 다 경험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앞으로 좀 끊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고, 물론 본인들 자유죠. 아니야, 셀트리온 끝까지 들고 갈 거야. 상관없어요. 본인들 다 판단인데, 눈에 보이는데 왜 들고 있냐 말이죠. 제 이론은 그겁니다. 빠질 게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는 왜 들고 있느냐, 빠질 게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는 왜 들고 있느냐, 이거죠.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하면 되는데,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하면 되는데 왜 들고 있냐, 이거죠. 잘 고민해 보십시오. 네이버. 자, 우리 아, 사이판 선생이 아침에 내가 딱 방송하면서 아, 이거 던져야 되는데 수업하고 있으면 못 던질 건데 단식이 벌써 나왔습니다. 매도 시그널이에요, 그죠? 근데 아침 바빴대요. 신나게 빠지고 난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참 좀 아쉽긴 아쉬운데, 제가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추가 매수 들어갔다면 일단은 그 상황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정도는 지지할 수 있거든, 마지노선으로. 여기가 깨지면, 자, 가지고 계신 분들
71만 3천 깨지면 그냥 던지세요. 그죠? 여기까지 한 버텨볼 만한데, 내일이 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될란지 장담 못 하는데, 풍 깨고 반등 잠깐 아래꼬리 땡길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한번 지지권이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고 했는데, 만약 샀다면 평균 단가 많이 내려왔을 거예요. 반등 만약에 딱 나오면 잽싸게 끊기를 권유드립니다. 장이 안 좋아요. 무시하게 찾았죠. 참. 자, 종목상담 대략 했고요. 위에 한번 잠깐 체크해보죠. 제가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지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 다 해봤습니다. 제가 선물 옵션 트레이드입니다. 자, 저도 한 달에 1억 가지고 3억을 한 달에 벌기도 해봤어요. 하루에 4천만원 가지고 3시간만에 8천만원을 벌기도 해봤습니다. 선물 옵션이기 때문에.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주제에서 약간 번나가는데 그 마음을 안다고요. 3억을 벌었잖아. 제가 그때 투자금이 2억이었거든요. 그럼 3억 벌었으면 4억 아닙니까? 근데 1억이 까졌어요. 그럼 3억 아닙니까? 그럼 1억 플러스죠. 근데 이런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못 던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본인의 본전이 39만원으로 인정한다고요. 내 머릿속에서. 왜 39만원 갔을 때 던졌어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내 본전은 8만원인데 여기 던졌어야 되는데 계속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다음에 오면 던져야지. 아이고 이때 얼마였는데. 그러면서 미련 부리기 시작하면 손이 안 나가요. 근데 미련을 딱 버리면서 야 시그널만 딱 와 시그널대로만 딱 할 거야 하면서 10% 빠지네 야 5% 여기 닥터케이 이거 던져야 된다던데 양 엉봉 떨어지면 야 절반 던져 절반 나머지는 내가 좀 많이 먹었으니까 야 그 다음날도 처지네 4분의 1만 남겨놓고 다 던져 나머지는 20일 딱 깨지면 던진다 생각하고 있다가 20일 깨지면 다 던지면 적당히 챙긴 거 아닙니까? 이게 소설입니까? 시그널대로 잘 하는 매매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지지권에서 다시 사놓고 다 안 던졌다면 그죠? 사놓고 근데 다 안 던졌다 여기를 보면서 다 안 던진 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암만 뭐 중장이고 밑에 잡았다 하더라도 시그널 다 무시하면 안 돼요.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자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야 근데 최고의 위기가 잘 올 수도 있겠는데. 그래봤자 우리는 별 문제는 없긴 없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반등하다가 박살 밑으로 까지잖아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때 진짜 아작나요. 진짜로 지금 반등 났다 아닙니까? 근데 반등을 못 버텨내고 밑으로 쳐진다? 끝장나는 겁니다. 자, 위에 거 한번 좀 볼게요. 자, 말을 연결해야 되는데 읽어보면서 일일이 말하기도 그렇고 하고 있네 그죠. 아유. 자 최근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야 12시 넘었네요. 12시 넘었는데 44분 계시네요. 야 참 딸랑딸랑 해야 된다. 자 늦은 시간 오늘 나야 수고 많았어. 그리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서 꾸준히 매진하고 내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것도 성공이라 할 수 있고요. 남들이 인정할 만한 큰 성공도 성공입니다. 나야 오늘 수고 많았어. 그리고 반드시 해낼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해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무의식에 입력시키는 겁니다. 종소리로. 나는 할 수 있고 잘해왔다. 오늘도 수고했다. 그러니까 내일도 잘하자. 다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십시오. 수시로 다지세요.
쓰담 쓰담 하면서 내가 내 몸을 쓰담 하세요. 지금도 양팔로 이렇게. 나야, 아, 오늘 수고 많았다. 아, 잘했어. 아, 얼마나 힘드냐. 애들, 식구들 먹이 살린다고 했니? 너무 수고 많았어. 야, 직장 나가면 얼마나 또, 어? 참 불안불안하냐. 응? 수고 많았어. 열심히. 열심히 잘 오늘 하루 보냈노. 수고 많았어. 잘했어. 이렇게 쓰담 쓰담 하십시오. 기분 조금 좋아졌어요, 저도. 웬 명상 타임 수시로 한다, 수시로. 여러분들, 제가 참 다양한 경험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법 목소리를 키워서 이야기합니다.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잘 말 못해요. 엄청난 고통도 받아보고 단기간에 아주 큰 수익도 올려보고 뭐 300%가 크지 않다면 할 말 없어요. 한 달에 300%면 그래도 좀 크게 난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올려놓은 그 39인치 있잖아요. 그것도 300% 넘게 먹었을걸요 아마. 근데 뭐 나중에 좀 많이 토해냈습니다만. 자,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근데 해외 선물을 해가지고 좀 워낙 위험하니까 그렇긴 한데 주식으로 하면 솔직히 별로 안 깨질 자신은 있는데 낮에 다른 업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저도 뭐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보완해 나가면서 잘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방송 끊고 나머지 잡담은 방송으로 올리긴 좀 그러니까. 자, 잡담은 뭐 그렇다고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잠깐 이야기 조금만 더 하다가 방송 마칠 건데. 자, 구독 안 누르셨다, 처음 봤다, 아니면 최근에 봤는데 좀 들을만 하다, 구독 누르십시오. 들을만 하실 겁니다. 무료로 닥터케이처럼 많이 한 사람 없을 겁니다. 다 풀어드립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13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자빠져가지고 고통받으면서 터득한 거 여러분들께 다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돈 벌어드린다는 자신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깨지지 않도록 공부해 나간다면 도움된다는 자신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옆에 총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눌러주십시오. 그래야만 유튜브가 개기는 거 빼고 다 알림 날라옵니다. 지인들에게 같이 듣자 하십시오. 아침에 중요한 시간 8시 반부터 9시 40분까지 아침 장 출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주 진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자,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 힘들어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눈물 닦아주고 싶다,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내 네 눈 딱, 이게 닥터K의 방송의 모토입니다. 아시겠죠? 자,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면 채팅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